라이브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MC 나무입니다. 반갑습니다. 2019 경기 콘텐츠 진흥원 네, 실력파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어우 말이 기네요. 선정된 코스모스를 소개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. 아, 저는 밴드 코스모스의 드러머를 맡고 있는 막내 정호영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밴드 코스모스에서 베이스와 신서사이저를 맡고 있는 김준아입니다. 네, 밴드 코스모스에서 보컬과 건반 그리고 글 쓰고 있는 정진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세 분 이제 소개만 딱 들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막내시라고 해가지고 일단 생긴 거랑 다르게 첫 소개서부터 일단 깜짝 놀랐고요. 세 분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시나요? 이 둘은 94년생이고요. 네. 제가 95년생. 아, 한 살 차이, 한 살. 아, 그러면은 친구 같은 네, 뭐 팀이네요. 거의 친구처럼.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코스모스라는 팀을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 우리는 어떤 음악을 하는 팀이다 라고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? 코스모스라는 밴드는 일렉트로닉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신스팝이나 뭐 신스 웨이브 같은 장르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쉽고 좀 재미있게 들려주려고 여러 가지 장르들을 시도하고 있는 밴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방금 소개를 들으니까 이제 알겠는데 코스모스가 그 가을에 피는 그 서정적인 꽃의 코스모스가 아니군요. 네. 우주의 느낌이군요. 네, 원래 우주의 아, 어떤 그런 코스모스의 느낌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저는 팀 이름만 들었을 때는 아 굉장히 또 서정적인 밴드가 안녕바다의 경쟁자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또 아닌가 봐요. 네, 또 저희 뭐 생김새도 그렇듯이 네. 저희가 안녕바다처럼 이렇게 서정적인 그런 음악을 할 수 있는 그게 못 되는 것 같아요. 아유 아닙니다. 각자 세 분 이제 별명 이 있나요? 아 별명. 별명 뭐 서로 애칭. 부르는 애칭. 네, 애칭은 있는 네. 것 같아요. 저는 호영인데 호야라고 불려요. 호야. 네. 오, 되게 오. 귀엽기 싫은데. 아니 귀엽지 않고 정말 정말 호야 한번 자막 봐가지고 너무 잘 어울리는. 아 그러면 실제로 활동할 때도 호야로 활동하시는 아니요 건? 그건 아닌데 자꾸 아. 호야라고 불리니까 제가 네. 그 호야라 부를 때 눈이 돌아간다는 게 자괴감이 자꾸 듭니다. 아니 그 호야로 활동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그냥 제가 사람 이름 잘 못 외우는데 다음에 봐도 오 호야 씨라고 아. 충분히 외울 수 있는. 그런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괜찮아요. 너무 괜찮은데 호야로 활동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애정을 붙여야겠네요. 준아는 네. 뭐가 있지? 저는 주나입니다. 준아. 네. 주나. 나. 네. 김준하인데. 네. 단순하네요. 네. 그리고 딱히 저는 뭐 없었어요. 진호인데. 네. 뭐 진호 하는 것 같아요. 진호. 네. 호야가 가족입니다. 호야.